네,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제4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전근대사 부분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으로 21번부터 30번까지 네,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네, 유자광 하면 바로 생각나죠? 아주 간신배 대명사 유자광 되겠습니다. 유자광이 하루는 소매 속에서 책자 한 권을 내놨는데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김종직 하면 생각나죠? 조의제문. 중국의 이 의제, 자기 삼촌에게 왕위를 이제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던 의제를 조문한다 해서 조의제문 되겠는데요. 조의제문, 사실은 앞선 왕이었던 세조,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고 또 끝내 죽이기까지 했었던 세조를 비난한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유자광이 이 김종직을 비난하고, 이미 김종직은 이 당시에 죽었습니다. 이 제자였던 뭐 김일손, 뭐 김굉필, 정여창 이런 사람들을, 살인들을 공격했었죠. 이것이 나중에 내가 연산군대인데 무사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 10대 연산군대 일이었습니다. 나 한번 보겠습니다. 조광조. 네, 바로 중종 때 일이죠. 조광조가 이제 당시에 그 훈구 정치를 이렇게 개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예, 전국 공신은 이미 10년이 지나 오래된 일이지만 허위가 많다. 그렇습니다.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올렸던 그 공신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 수많은 그런 공신들의 자기를 내린다든지 또는 공신 자기를 빼앗는다든지 이런 정책을 해서 나라의 개혁을 많이 이루었지만 그만큼 기존 훈구 세력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기묘사화로 인해서 목숨을 빼앗기고 말죠. 자, 이때가 중종 때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중종 뒤에 있었던 제13대 명종 때 일입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훈구가 다 사라지고 사림이 정권을 장악했었던 선조 때 일인데요. 이 사림이 다시 붕당 정치로 갈라지게 되죠.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됐다. 그리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죠.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정답 3번 되겠고요. 성산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됐다. 앞서서 얘기했죠. 세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이것을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가 결국 처형이 되고 말았죠. 공신 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16대 인조 때 일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가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무기, 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설명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랑기포는 당시 조명연합군이 일본으로부터 평양성을 탈환한다. 알면 딱 볼 수 있죠? 조명연합군 그리고 일본군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때 일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일을 찾으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네, 김시민, 임진왜란 때 2만여 적의 왜적을 격퇴하고 전사한 장군이었죠. 자,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예, 최영이 홍산전투, 예, 왜구를 무찌른 건데 이거 고려 말의 이야기고요. 이종우가 쓰시마를 정벌했다. 예, 태종 때 이야기였습니다. 예, 역시 다 일본을 향한 전쟁이었지만 임진왜란은 아니었죠. 자, 임진왜란 때 이야기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밑줄 그은 대책으로 옳은 것은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한 호포와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 군포를 기존에 두 필이었는데 한 필로 줄였습니다. 바로 영조 때 이 왕은 영조가 되겠고요. 조선 21대 임금이죠. 영조가 되겠고 한 필로 줄인 거 바로 군포의 폐단 그리고 부담을 줄여준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한 필로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채워라. 이때 이것들을 다 어민, 그러니까 바다에 관련된 그런 세금을 다 거둬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어장세, 염세, 또 선세 이런 게 있었죠. 어민들에게 이 세금을 부담시켜서 국가의 재정을 메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수신령과 휴량전을 폐지했다. 이거 세조 때 이야기고요. 세조 때 직전법 시행하면서 나온 거였죠. 줄당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토지 한결당 미곡 12두를 부과했다. 대동법, 광해군 때 나온 대동법의 이야기겠죠.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서 지계를 발급했다. 이 지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근대화가 됐었던 예, 1901년 지계 아문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1901년 그러니까 이제 구한 말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보다 한참 뒤의 일이고요. 9등급으로 전세를 부과했다. 풍경에 따라서 부과했다. 그래서 상상년, 뭐 상하년, 뭐 중상년, 중중년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연분 9등법 세종대왕 때 일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국왕을 알아맞히는 문제인데요. 역시 왕에 대한 문제, 왕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왕의 순서도 알면 좋고요. 그 안에 있었던 주요 업적들 외워두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규장각, 신해통곡, 뭐 초계문신제, 답 나오죠? 정조입니다. 조선 22대 임금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대 업적 하나 찾으면 됩니다. 자, 눈에 띄는 거 있죠? 화성건설, 수원의 화성, 정조의 업적 되겠습니다. 뭐 나선정벌하면은 효종 때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효종 17대 임금이었습니다. 이인좌에 난 정조 바로 앞에 있었던 영조 때의 일입니다. 훈련도감 설치 5군영이 됐는데 아마 인조 때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5번 다음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정상도 영덕에 오래되고 유력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양은 서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다 하는데요. 예, 남인과 서인이 대립을 했었다. 예, 대략 조선 후기 뭐 한 숙종이나 그때를 이렇게 전후하지 않았을까? 현종 숙종 때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때 상황을 찾으면 될 텐데요.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예, 이때는 조선 전기 내지는 중기쯤 될 겁니다. 아무튼 외란 이전입니다. 이전에 그 외관을 개항을 해줘서 이 안에서 무역을 하고 그랬었죠. 시사에서 문예활동을 하는 역관, 뭐 시사 이런 시사 조직들이 그러니까 시를 하는 그런 모임들인 건데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된 게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장시에서 상평통보로 물건값을 치른다. 상평통보가 활성화된 것이 바로 역시 또 조선 후기가 되겠죠. 숙종 때 일이 되겠습니다.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경시서 하면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시전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상인들 시장이 되겠죠. 그 시정을 이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시정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경시서가 되겠는데요.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이 시전의 힘이 점점 약화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 상인들이었던 난전의 힘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아까 정조에 대한 문제도 풀었지만 정조 때 금난전권, 이 난전을 금지하는 금난전권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 전기쯤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니은과 리을 4번 되겠습니다. 이 책은 성호사설. 성호사설 하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익이고 또 이익하면은 예 한전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일단 바로 눈에 띄면 좋고요. 자, 나머지 보기들 한번 볼게요. 북경에 다녀온 뒤 연행록을 남겼다. 이거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인데 예, 이것은 이제 북경에 다녀온 그 청나라를 다녀온 사신이나 수행원이 남긴 그런 사행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청나라의 여러 문물을 본 기록을 남긴 것인데요. 조선 후기 때 김정중, 권협 이런 분들이 남겼다고 합니다. 네, 양명학을 연구해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실천을 강조했던 양명학, 유학의 한 파였지만 성리학의 대체될 만한 또 성리학의 대안이 될 만한 그런 학문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사문난적으로 많이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강화학파를 형성했었던 양명학을 연구한 실학자 정제두가 되겠습니다.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다. 바로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북학위를 저술해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했다. 예, 박재가가 되겠죠. 이 박재가의 그 북학위 때문에 이 당시에 조선 후기의 실학파들 중에서 상업을 중시했던 중상학파를 또 북학파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 북학파의 거두가 박재가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 저 이게 다른 그림들은 잘 몰랐는데 자, 겸재하면은 바로 정선 떠올라야 됩니다. 겸재 정선이고요. 정선하면 진경산수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이 산수라는 게 이제 산과 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산에 뭐 나무 이런 건데 이런 자연의 풍경들을 정말 진짜처럼 그린 그런 진경산수화. 여기 나오네요. 진경산수화의 대표작이다. 그래서 이런 정말 진짜처럼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기 부서 보면 1, 2, 3, 4, 5번 중에 진짜처럼 생긴 좀 그림을 진짜에 정말 가까운 모습의 그림을 하나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정답 2번이 보면은 좀 그렇게 보이죠? 예, 2번 정답 맞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또 중국 산수를 많이 그렸는데 정선은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풍경들을 그림으로써 또 화풍의 다른 맥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자, 밑줄 그은 시기 뭔지 볼까요? 고창 선운사 이것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안동 김씨 등 왕실의 외척을 비롯한 소수의 특정 가문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한 시기 나라 거의 망조들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붕당이 다 무너진 세도정치 시기였는데요. 조선은 이때부터 이제
네, 망조의 길을 서서히 걷기 시작하죠.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집안들이 나라를 완전히 분탕질로 이끌었습니다. 특정 가문이 비변사, 뭐 의정부 6조 다 무시하고 아주 비정상적인 정치가 행해지던 시기였죠. 왕조로는 조선 23대 순조부터 25대 철종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였는데요. 자, 볼까요? 을사사화가 발생했다. 예, 13대 명종 때 이야기고요. 자, 사실로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세도정치 시기가 아니었던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 순조 때 일이었습니다. 삼정 이정청 설치됐다. 예, 백성들은 죽어납니다. 예,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는데요. 그래서 잠시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해서 삼정의 폐단을 고쳐보자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 비기 정감록이라고도 하죠. 비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동학이 창시되기도 하는 겁니다. 5번에 보면 지금 잘려있는데 이양선이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했다. 그렇죠. 이것도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후에 대원군대 가서 두 번의 양요를 치르면서 서양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응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사건의 원인으로 오른 것은 무슨 신문 했는데 프랑스에서 의교에 나왔다. 프랑스 의교하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뭐뭐 당시라고 했는데 예,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전쟁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이양선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죠. 자, 병인 양요 왜 발발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 천주교를 금지하고 있었죠. 사교, 뭐 나쁜 사상으로 규정해서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서 이 당시에 선교를 하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까지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이걸 대원군이 한 겁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여기서 정말 제가 대단해서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병인 박해. 이 박해로 천주교 선교사와 신자들이 처형됐다. 이거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되겠고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를 처형해 쳐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해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1, 2, 3, 4번은 다 2보다 뒤에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페르트가 남현군 묘를 도굴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독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악감정을 갖게 되죠. 또 함경도 관찰사가 반공령을 선포했다. 이것은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했을 때 강화도 조약과 또 조일 수륙 장정으로 해서 많은 쌀들이 빠져나갔을 때 이 반공령을 선포해서 우리나라의 곡식을 지키려고 했었죠. 고종이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이것은 1904년 러일전쟁 당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했다. 이건 이모군란 후에 청나라가 대원군을 납치할 때 일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했다. 나이가 12살이었고 어렸기 때문에 신정 익황후가 수렴청정을 했다. 신정 익황후 누구냐면요. 24대 헌종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헌종의 어머니였는데요. 신정 왕후의 양자로 이제 들어가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 꼬마가 바로 26대 고종 되겠습니다. 나중에 고종 황제까지 되죠. 이 당시 어렸기 때문에 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을 높여서 대원군으로 삼고 사실상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임금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사실상 왕처럼 통치를 했었죠. 이때가 이제 고종이 즉위할 당시고 자 최익현 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유명합니다만은 나중에는 의병도 일으키고 또 단발령 때는 내 목은 자를 지언정 내 머리칼은 자를 수 없다 하면서 일제에 항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병이 일어났죠. 또 그보다 앞서서 강화도 조약 때는 예, 왕 앞에 도끼를 들고 나가서 일본과 조약을 맺으려거든 내 목을 치시옵소서 하고 네, 당당하게 외치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시간을 계속 거꾸로 오고 있는데요. 최익현이 이 대원군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원군 탄핵에 앞장섰죠.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흥선군도 대원군이 된 시점이었고요. 여기 이제 한 10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자, 대원군이 대내외적으로 계속 이제 탄핵에 처하게 되자 결국 성년이 된 아들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고 직접 국정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대원군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업적들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1번 사창제가 실시됐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그 환곡의 삼정의 문란 중에 환곡의 문란이 있었는데 이 환곡을 대체할 수 있는 사창제가 실시된 것이 바로 네, 대원군대 1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속대전이 편찬됐다. 예, 영조 때 1입니다. 장용영 정조죠. 기회약조 태종과 세종 때전도 1이 되겠습니다. 백두산 정개비 예, 숙종 때 1이 되겠습니다. 자, 제47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자, 전 근대사에 해당하는 3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각 시대 또 왕과 또 왕의 순서들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파악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의 그런 경향도 비슷할 것 같고 또한 난도 역시 한때는 좀 어려워지기도 하겠지만 또 이 지금 정도의 난도를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역사의 흥미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험이 또 몇 달 안에 치러질 텐데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근대사, 현대사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저는 꿀이었고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예, 진도 나가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신청해주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